이제 한 경기 한 경기를 이제 하면 할수록 이제 피로가 조금 누적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회복에 초점을 조금 잘 둬야 되는 거는 애들이 각자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들이 잘할 거라 믿고 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각자의 몫이고 이겨내야 될 부분이니까 그거는 각자의 능력이고 또 그것도 뭐 경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아프리카 팀들이 다뭐 비슷하겠지만 체격 조건도 좋고 피지컬도 좋기 때문에 좀 상대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뭐 저희가 또 조직적으로 잘 대처하고 경기한다면 또 저희가 또 충분히 좋은 결과 가지고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진짜 이제 애들이 말한 목표에 뭐한 경기 딱한 경기 남았고 뭐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솔직히 저는 정말 잘해서요. 8강이 저는 솔직히 정말 내심 목표였거든요. 저는 목표 달성해서 우선 너무 기분 좋고 이제 제 목표 말고 애들의 목표를 위해서 이제 튄다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 더 형으로서 이제 조금 애들을 위해 희생해주고 그럴 때가 이제 온 거라고 생각해요. 상대 선수가 조금 많이 스피드가 좋고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맞춰가느냐가 제일 큰 승부처가 될것 같아요. 어차피 뭐 저희가 잘 하는 것이 또 수비고 그만큼 조직력이 많이 또 강해졌기 때문에 애들 또 자신 있어 하고 또 그걸 또 준비한 만큼 또잘 보여준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가지고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코치님이 내일 한 경기만 이기면 웬만해서 월드컵 세번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니기랑 못 깬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내일 저도 꼭 이기고 싶고 그런 이제 기록에 남는다는 거는 저에겐 정말 영광이고 저에겐 정말 잊을 수 없는 또 월드컵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내일 또꼭 이겨서 두 경기를 더 하고 가고 싶습니다. 뭐 제가 생각해도 뭐 아직 공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플레이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아직 보여드려야 될게또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상황마다 또 어떻게 또 나타나지는 또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. 뭐 저도 최대한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뭐 계속 그런 부분은 혼자서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